빠밤 빰빰 빰빰빰빰 유튜브를 보는 미래의 나야 간거.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허쌤입니다. 꿈과 희망을 찾고 있고요. 오늘은 내전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빠밤! 일단 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거며 상품은 무엇인가? 자, 일단 첫 번째 1대1 대결 방식입니다. 1대1 해가지고 토너먼트 형식으로 1등을 뽑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기 네이버 추천기 그거 있어요. 네이버 추천기를 통해서 1대1 방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2번 CS 60개 아니면 펍을 아니면 펍을 포탑까지 간단하죠? 라인 랜덤입니다. 랜덤이에요. 이것도 그냥 탑, 미드, 바텀 해가지고 랜덤으로 조정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설명 안 했지? 1등 두둔 자 치킨을 걸겠습니다! 박수! 콜라까지! 감사합니다. 예선 탈락하고 치킨 먹으면서 결승까지 봐야겠다. 자, 일단 신호포다님 부전승이고요. 축하드립니다. 제 1경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든! 근데 뭔가 지금 불빛이 지금 튀고 있죠? 불똥 튀고 난리 나고 있어요. 선빵! 워윅 선수 스펠 다 뺐고요, 지금. 레이너 형님도 지금 뭔가 빠지려고 한 것 같지만은 빠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쭈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참고로 지금 보라색 버스님은 지금 현태어가 브론즈 1이고요. 레이너 형님은 브론즈 1입니다. 브론즈 1대 브론즈 1 싸움이었어. 아! 브론즈 1! 뭐라? 오! 와! 아이 개꿀잼이네 이거. 아 레이너 형님 승리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브론즈 1대 브론즈 1승. 아 뭔가 재밌었다. 다음 판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하겠습니다. 미드로 가시면 됩니다. 오로로! 아, 에프켈러님, 조졌습니다, 지금. 이거 초반에 엄청 뭔가 이득을 많이 봐야 되는데, 야소가 이득을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아, 이거 커피나 마셔야겠다. 잠시만요. 잠시만요라고 했는데. 좋아요, 지금 에프켈러님 지금 딜교하고 있고. 피했고요. 나이스. 자, CS 지금 보면은 15개 똑같아요. 하지만 야수호님이 지금 라인을 땡기는 입장으로서 뭔가 FQM이 덜 먹은 상태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킬가 보일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타워한테 맞을... 우와... 보셨어요, 방금? 이거 타워 이렇게 딱 라인 해가지고 타워 안 맞는 거? 오라? 자, 지금 야수호님 점화 빠져... ASMR 죄송합니다. 소리 지르는 제 모습 자제하겠습니다. 자, 방금 야수호님이 이상한 거 하려다가 뭔가 삑살이 났긴 했는데요. 이게 트위치의 실력일까 야수호가 삑살 난 걸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EQ풀이라고 하죠. 대단합니다. 지금 플레이의 그 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실버 괜히 갑벌라고 불리는 게 아니거든요. 실버가 왜 무섭냐, 이게 피지컬이 좋은데 팀운이 안 좋아서 실버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자, CS 개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6개거든요. 라인 하나 지금 나는 건데 이대로 야소님이 CS만 먹으면은 그냥 술을 이겨버리거든요. 참가하려면 어필해야 해요. 다음 기회에 빠라밤 빠바밤. 오늘 거는 마감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하니깐요. 다음에 놀러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다, 특이하다 공지 올리니까 자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CS 15개 차이 나고요, 지금. 자, 어찌 보면은 야소가 CS 먹기에는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거든요. 그래서 CS로 끝날 것 같아요. 아, 무슨 소리예요? 자, 야소 54개고요. CS 6개만 더 오면 게임 끝나요. 이전에 뭘 보여줄까요, 야소님이? 과연 여기서 노잼으로 끝낼까?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어라? 에? 어? 트위치 화났어요, 지금? 하지만 야소님도 화났죠, 지금? 여기서 궁을 맞출 거라고 나는 생각했지만 궁을 못 맞췄습니다. 이거 CS로 끝내버리려는 노발미님의 약간 큰 그림이자. 오 마이 갓! 여기서 뭐가 일어나고. 킬각입니다. 자, 그 다음 게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에라 허름 걸려라니 감사합니다. 너 일로와, 이씨.
악일 뿐이라고 하. 어우 열받아. 어? 아. 어 말파이. 어 우와. 으아! 말파이트는 지금 방어망이 있어가지고 아리에 만화만 낭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1분 때려서 괜찮아요? 아직 1분이에요? 자, 지금 압도적으로 무르릉이 CS를 먹고 있는데요. 지금 무르릉 CS는 없어졌고요. 지금 말파이트도 CS를 엄청 놓칠 예정이에요. 전혀 긴장되지 않는 상황. 삑살이 났어요, 지금. 하지만 지금 말파이트의 그 방어망이 빠졌습니다. 어? 무르릉 선 2랩? 여기서 뭔가 들교를 보여줘야 되죠? 저였으면 들교를 했을 거예요, 아마. 어? 어라? 아 방어막이 차고 또 들교를 하고 매우 못 맞췄습니다. 이게 아리가 좋은 게 아리가 Q를 잘 쓰면은 피읍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리는 피읍을 하는데 그에 반면에 말파이트는 이제 패시브를 통해서 방어막을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뭔가 둘이 똑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아리는 원거리고요. 말파이트는 근접인데 지금 근접에서 지금 무력력이 매우 맞췄고 지금 말파이트가 전멸을 뺐어요. 말파이트 전멸 없어요?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커요. 하지만 지금 말파이트는 제가 봤을 때 레벨 6 때문에 6 되고 나서 그리고 그 궁으로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게 보여요. 엄청 살이잖아요. 지금 CS 차이가 10개 이상 차이 나거든요. 어 근데 CS 좀 드세요 여러분. CS를 이렇게 많이 포기하는 건 잘 모르겠네. 어 레벨 5고요. 지금 알이 많아 없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집 가는 거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갔다 와도 상관은 없거든요. 아씨 예뻐요 프레스티지. 어? 어? 질교 이상한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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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어갔는데요? 어? 이대로 들어가면 안 됐는데?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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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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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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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 해냈습니다! 와우! 오, 쉣! 오, 지지! 자, 지지를 당당하게 외치고요. 아리의 승리입니다. 아리의 멋진 무빙. 다시 한번 보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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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리! 아리가! 이번 승리자는 무릉릉입니다.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 거지같아! 거지같아! 자 그 다음 게임 하지만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잭스의 심정 전 잘 알고 있어요. 엄청 답답하겠지. 하지만 지금 각을 잘 보고 있어요 지금. 자 잘 보면은 Q 각을 정말 잘 보고 있죠? 그리고 CS를 먹으려고 하는 그의 의지. 하지만 그의 CS는 이제 두 개. 그리고 일방적인 카소스의 폭행. 어? 카소스 지금 궁 안 쓰고 있어요. 뭔가 게임을 좀 더 즐겨보겠다는 그의 의지가 보이죠. 만약에 아까 궁을 썼으면 잡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여기서 킬각을 대전을. 하지만 힐이 있었고요. 아 결국 그는 갔습니다. 잭슨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 게임으로 바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르블랑, 지금 르블랑 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죠, 지금? 예? 예? 워빅이 지금 이기고 있어요? 아니야, 이거 워빅이 왜 이기죠? 예? 어, 워빅이 지금 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요? 무슨 싸움이죠? 워윅 같은 경우에는 피읍이 있어서 어떻게든 피를 따라잡을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역관광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르블랑은 진짜 깐족의 대명사예요. 불개밖에 생각 안 나요. 제가 봤을 땐 코라무게님이 지금 역관광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르블랑이 각을 안 줘요. 하지만 지금 각이 나왔죠 지금? 어? 오 대단합니다 르블랑이. 자 끝났습니다. 뭔가 말을 정리해서 생각해서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게임을 끝내버려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이거 편집각인데? 시작해주세요. 아 뭔가 좋아요? 이거 나름 전략일 수도 있어. 선빵 날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지금 비비님이 아이고 저거 퍼뎀이라서 그렇게 아프지 않거든요 처음에. 게다가 AP 데미지도 없어가지고 뭔가 없어요 지금. 근데 딜교가 왠지 잘 됐죠? 당황했을 거예요. 아무무 과연 사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오디오만 채우고 있습니다. 아무무는 근데 지금 여기서 미니언을 못 먹고 있고 어 먹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미니언을 끌어버렸어요. 아무무를 안 끌고 뭔가 되게 사이 좋아 보이는데 둘이 소꿉장난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아무무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블리츠 만화가 굉장히 많아요.
큰일 났죠? 암호 레벨 6 찍었는데 마나가 없어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오! 뚫었습니다! 그리고 전멸 빠지고요. 어? 이게, 어? 봐봐, 이거 속구장난이랄까요? 뭔가, 아, 나 궁 쓸게? 어, 그래, 나도 궁 쓸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 나 붕대 날릴게? 어, 그래, 나도 이제 끌게? 약간 이거. 우와! 하지만 그에 반해서 지금 우리는 빡쳤어요. 지금 킬가 나왔습니다! 나이스! 블리츠 승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연기였다. 일단. 오리님 승리하셨고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남은 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이 있거든요. 바로 2차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허 악곡개님 혹시 엄크인가요? 허 악곡개님 엄크예요 혹시? 신호퍼다님 부전승입니다. 이연석 부전승이라니. 이게 약간 심리의 고도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고도의 심리 싸움이죠. 꽃게도 튀어나왔네요. 어떻게 된 거지? 어어? 어어? 도발? 여기서 꿈은 킬각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 너 한번 날라가 봐라. 알리스타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CS를 못 먹고 있습니다. CS는 단 두 개예요. 망했죠. 그에 반면에 카밀님은 지금 마나 관리들 잘하면서 지금 뭔가 다이브를 시전하고 있는데 다이브 굉장히 위험해요. 어, 다이브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어어? 다이브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카밀님 한 대 맞았고요. 알리스타가 과연 이거를? 뭔가 왜 다이브를 왜 또 다이브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카멜 큰일 났다. 이거 카멜. 아이고 카멜 당황한 거 봐요. 지금 저거 거꾸로 썼죠. 큰일 났어요 지금. 카멜 당황했습니다. 어,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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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싸움 붙였어요 지금. 카멜 지금 불안하죠. 아이고 끝났습니다 게임. 아이고 참았어야 해요. 저 도발에 넘어갔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도발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CS 차이로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습니다 탈리아님이. 혓바닥을 날리면서 레오나 선빵 맞았고요. 지금 레오나 선수 당황하면서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아 큰일 났어요. 선빵, 이게 선빵 필승이라고 하죠. 뭔가 싸울 때도 선빵을 날리래요. 싸움을 배운 적은 없지만은 약간 그 느낌이. 어? 근데 레오나 화나가지고 지금 뭔가 스턴을 날렸는데 지금 빨간색 되면서 엄청 아파요. 지금 착취도 뜯겼죠? 아 큰일 났어요 지금 레오나 선수. 하지만 뭔가 이제 HP를 봤을 때는 레오나 선수가 그렇게 많이 적잔 아니에요. 자 감전 레오나예요 심지어 지금. 자 지금 2렙 찍었고요. 둘 다 2렙 찍었어요. 지금 선빵 날리고요. 레오나 지금 필살적으로 뭘 하고 있어요. 근데 레오나 선수 지금 방어막이에요. 점화가 아니라. 이거 질 수도 있겠죠 잘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점화 이제 걸겠죠 탐켄치. 자 방어막 과연 여기서 신의 한 수가 될지. 네 역시 신은 함부로 언급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자 이제 세 판 남았습니다. 세 판 남았는데요 일단 대전표부터 짜볼게요. 아 오늘의 명장면 다시 보시죠님 천원 감사합니다. 이거 딱 봐도 문롱롱이 후원했네요 이거. 그냥 들어갔는데 어? 이대로 들어가면 안 됐는데? 아니 아리! 아리가 해냈습니다! 와우! 오, 쉣! 오! 아, 자기 자랑 좀 그만하세요. 자기 자랑. 아, 나는 저기 이상한 저거 오름 같은 거 이상한 거 보내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 욕먹게 하고, 뭐 자기 것만 잘난 것만! 아, 그 머나먼 여정이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과연 치킨과 콜라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신짜오 불씨 속에 튀어나왔어요 지금. 하지만 이득을 보지 못한 신짜오군. 그리고 스윈이 원거리라서 뭔가 조금 유리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신짜오가 약간 짜장 배달 같은 거를 되게 잘하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갑자기 때릴 수가 있어요. 혹시 몰라요.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잠시만요. 지금 스윈 착취 들었나요? 어 스윈 착취 들었습니다 지금. 에? 아 스윈 착취라뇨. 와 진짜 신짜오 짜증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신짜오가 레벨 2를 찍기 전에 뭔가 지금 딜교를 엄청 당하고 있고요 지금. 뭔가 스웨인이 선 2레벨 찍으면서 이득을 엄청 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웨인이 안 빠진다면 신짜오가 레벨업을 하겠죠. 그리고 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뭔가 늦은
그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스웨인 만화 반 썼고요. 스웨인이 조금 압도적으로 때리고 있긴 해요. 신자원과 일방적으로 맞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신자원이 지금 집 가나요? 첫 귀환입니다. 아 스웨인 선수 역시 똑똑합니다. 귀환하고 있습니다. 신호선님 화이팅! 저 응원하고 있어요. 어느덧 세 게임밖에 남지 않았지만 첫 게임이십니다. 첫 게임인데 준결승이에요. 이것도 운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 치킨은 아무나 잠시만요. 지금 신호판이 들어갔고요. 엄청난 딜교를 하고 있지만은 스웨인이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고 있죠. 하지만 지금 스웨인 안 빼고 있어요. 점화 걸렸고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만약에 여기서 신자호가 스킬 한번 돈다면 날수가 이겼습니다. 신자호 해냈습니다. 야 됐어요. 됐어요. 신자호 해냈습니다. 신자호 해냈어요. 신자호 해냈습니다. 아이언 무시 못해요. 결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에 한 걸음 다가가신 거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치킨 먹고 싶은 거 고르고 계세요. 아무거나 사드리겠습니다. 3차전에 두 번째 게임. 허샘은 초코님한테 지고 초코님은 아이언한테 지고 허샘은 아이언보다 못한다.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게임. 뭔가 애니 느낌 있는데요? 애니 느낌 있어요? 지금 부시 플레이를 하고 있죠, 지금? 제라스의 눈을 지금 가리기 위한 그런 뭔가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애니 좋습니다, 느낌? 하지만 애니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고요? 무빙으로 다 피하고 있어요? 제라스 지금 만화 3분의 1 썼고요. 애니는 3분의 쓰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애니 같은 경우에는 Q 스킬 있잖아요? 막타를 치면은 만화를 다시 돌려받아요. 그래서 CS를 엄청 잘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아무래도? 근데 스킬을 안 쓰고 있어요? 스킬을 딴 거 찍었나봐요. 아 드디어 한 대 맞았고요 지금. 한 대 맞은 거 치고 지금 애니 선수 반피 됐어요. 역시 무빙이 백날 좋은 뭐합니까? 한 대 맞으면 끝인데. 애니 제가 애니였다면 억울할 거예요.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애니가 어떻게 레벨 6까지 버티느냐에 따라서. 아 스킬 두 개 다 맞았습니다. 애니 아파요. 아 스킬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라스는 타워 한 대 맞았는데요. 지금 애니 너무 아파요. 애니 너무 아파요. 지금 제라스 만화 50% 있고요. 그에 반면에 지금 아 애니 선수 헐 애니 노바빌님 이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결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벤트 게임. 야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결승입니다. 결승이 중요하고요. 지금 신호포다님 대 노바빌님입니다. 바로 결승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이제 진정이 됐습니다. 어휴. 자 가자. 그런 의미에서 재미있는 드립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더 재밌어요. 지금 시그포나는 지금 전력을 다해서 지금 펀치를 날렸습니다. 초가스 지금 조금 당황한 것 같아요. 지금 자 오 지금 펀치 또 날렸고요. 지금 바위가 지금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초가스한테 지금 처음에 이렇게 때리면은 아 약간 불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바위 또 들어가요. 와 바위 선 이래. 아이언 그는 아이언인가 아니면 아이언맨인가. 바위 느낌 좋아요. 바위가 지금 CS 하나 더 먹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초가스가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뭔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방금 보셨어요? 스킬을 쓰는 척 하면서 노바빌님의 스킬을 하나 뺐어요 심지어. 아 결승 잡아요. 결승 잡습니다. 아직 신이 나고 있어요. 펀치 아 아쉽게도 펀치가 안 맞고 있어요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초가스님 때리고 있고요 지금. 이거 허무하게 끝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이럴 수가. 아, 아이언. 그는 아이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승리자, 노바빌님!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었어요. 엄청난 저력이었습니다. 감동했고요. 노바빌님은 제가 치킨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이 내전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이번만 하지 않고 자주 할 예정인데 뭐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은 생방송 때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때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허쌤이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 1차 내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